안녕하세요.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는 바로 인제 스피디움입니다. 아, 제가 서킷 라이센스를 따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다른 일정들에 밀려서 6월이 됐고, 네, 6월 중에서도 이 한 주만 또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주간이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. 아, 제가 사실 시승 행사 때는 가끔 여기 서킷 왔어서 서킷에 온다는 건 좀 익숙하긴 한데, 아, 제가 인스트럭분도 없이 그리고 편집인도 없이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주행을 해보는 거는 아,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그래도 좀 침착하게 또 아, 과격 소문은 좀 잠재우고 좀 침착 소문으로 오늘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서킷 라이센스는 인제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면허고요. 이 서킷 라이센스를 따려면 10만 원이 듭니다. 일단 라이센스비로 10만 원 들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주행,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타임별로 5만 원씩 네, 결제하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헬멧이랑 장갑이 필요하고요. 사실 제가 좀 준비가 부족했는데 되도록이면 손가락까지 다 덮이는 그런 장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그럼 이제 자꾸 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10만 원 결제하러 가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여기 굉장히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. 이 과정이 먼저 접수를 해요. 여기 2층 가면 접수처가 있거든요. 거기 가서 라이센스 따겠다 접수를 하고 그러면 바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. 미디어 센터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열해서 실전 주행을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으면 이제 스포츠 주행을 마음껏 할 수 있죠.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니까 느낌이 새롭네요. 지금은 실전 주행이어서 추월도 못하고 그냥 코스를 좀 익히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부담 없이 코스 익히는 데 좀 집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은이요. 김성은님. 네. 두 바퀴 도나요? 네, 아, 두 바퀴 돌고 아. 네, 그렇게 주행할 것 같습니다. 그럼 A 코스랑 B 코스 합쳐서 보는 거예요? 풀 코스로 됩니다. 아, 그게 풀 코스예요? 아. 아마 가방 좀 날릴 수도 있어요. 아, 네. 차에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셨네. 저도 다음에 올 때는 모터리언 스티커를 붙이고 와야겠습니다. 지금 얼굴이 좀 눌려가지고 되게 귀여워진 느낌인데? 워낙 제가 좀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속도가 올라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더 주의하면서 타보겠습니다. 특히 코너를 들어갈 때는 진작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최대한 낮춰놓고 코너를 돌 때는 아예 엑셀에서도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떼고 돌고 그 다음에 좀 돌아 나와서부터 엑셀을 밟으면서 빠져나가고, 지금 이론 교육 받을 때
사고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. 어떤 구간에서 좀 사고 나기가 쉬운지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사고 영상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와 정말 주의하면서 타야 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살짝 겁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작아서 이렇게 짧아요. 다음에는 팔목까지 여기 손목까지 다 덮는 장갑을 사려고 출발했어요. 진짜? 출발한 거야 벌써? 가? 이거 키래. 이거 분위기 자체가 실생사 때랑 너무 달라. 어떡해. 우와 여기 되게 깊다. 아 재밌다. 예. 이번에 와 코너가 바로 이어져. 제동거리를 확보하란 말이에요. 노면에 높낮이가 굉장히 파이가 커요. 내리막길도 많고 오르막길도 많고 추월하면 안 되거든요. 네, 나를 추월하려고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저 차는 그냥 지금 그냥 주행하고 있는 건데 괜히 내가 나 혼자 코너 왜 이렇게 많아? 연속 4개. 그렇지만 클리오는 코너에 강하니까 진짜? 다 돼? 저걸 따라가면 안 되고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. 오! 아 이렇게 보면 안 돼. 여기서는 시생사 진짜 안락한 환경이었구나. 와, 뒤에 또 와. 뒤에 또 와. 그니까, 전? 나 또 나갔어야 하는데 뭐하냐. 아, 나갔어야 됐던 게 아니라, 저 치커기를 흔들어 주시면, 이제 마지막 바퀴다. 라는 거 안 거죠. 이제 다음에는, 이제 나가야 돼. 당황하지 말고, 전? 알겠지? 아, 나 너무 힘줬어. 나 혼자 타는 거면 타겠는데 진짜 다른 차들까지 있으니까 진짜 이거 아 민폐된 거 같고 막 여기까지 완수를 하면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고 라이센스 나오면 이제 여기 스피디움 스케줄에 맞춰서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자율주행을 하면 됩니다. 거의 25분 정도에 25분 동안 마음껏 도는데 거의 어떡해 나 진짜 나... 와 이야 아 저도 저렇게 달리고 싶은데 클리오가 곡선에서만 그 짱짱한 매력을 뽐내줘서 이런 직선에서 쭉 달리는 거는 좀 못하더라고요. 아 이렇게 처음 시작은 좋은데 뭔가 가면 갈수록 약간 느긋해지는 느낌? 클리오가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실전 주행 연습하고 왔거든요. 두 바퀴 돌면서. 한 세 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. 두 바퀴 정도 돈 것 같지 않고 한 세 바퀴 돌았는데 이게 뭐랄까 처음에는 도열해서 가니까 그냥 앞차와 뒷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족상감이 덜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미 많이 타보시고 이제 라이센스를 갱신하러 오신 분들이 제 뒤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나 봐요. 그래서 추월해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쫄아가지고 아 이제 막 나는 지금 민폐인가 나는 지금 여기 오면 안 될 곳에 왔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살짝 멘탈이 약간 깨질랑 말랑했었는데 다시 멘탈을 잡고 내 페이스대로 가자. 그냥 나는 오늘 처음 연습하러 온 거다 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. 근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다른 차들을 방해하면 안 되지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 속도를 내 수준을 잘 파악하면서 그걸 좀 철판 깔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했습니다.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면 제 스포츠 주행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.
그래서 또 이제 5만 원 결제하면 이제 25분 정도를 이제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티켓 가지고 저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때는 좀 앞뒤 차가 많이 없겠죠? 그래도 같이 출발을 안 하니까. 갑니다! 이제 25분 동안 자유롭게 타면 돼요. 지금 주행 중인 차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실선인 데서는 자유다. 내 앞뒤 없다. 직진! 127, 129, 30. 전 이 코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여기 코너가 너무 많아. 많이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유격이 좀 큰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직진! 80에서 시작했는데, 지금 꾹 밟았어요. 아니, 끝까지 밟았어요, SMX에. 와, 뒤에 엄청 무서운 차 와. 우와, 맥라렌이다. 우와! 잘 버틴다. 안 쏠리고 많이. 지금 속도 좀 낮나? 이 정도면 이게 그래도 나름 해치백인데 이 정도면 많이 안 쏠리는 거 아닌가요? 타고 있나 내가? 싶은데 점점 속도가 붙을수록 좀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70, 80에서 제가속을 할 때 약간 더디게 가속되는 것 같은.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흔들어도 그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몸 전체가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. 두 바퀴 정도 돌면 끝날 것 같은데, 이 클리오의 재미는 직선 도로보다 이런 곡선 도로에서 코너에서 더 100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클리오의 진가가 코너에서 드러난다. 왜냐면 지금 클리오 중에서도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도 높지 않잖아요. 90마력인데 그래서 직선 도로보다는 직선에서 빠르게 막 달려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코너에서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면서 나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, 이거. 와우!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좀 무거운데 유격은 좀 큰 편이어서 약간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, 이런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.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스티어링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민첩하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. 지금 많이 돌려야 되고 힘을 좀 많이 써야 한다. 남성분들은 이 불편함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. 덥네요. 더워. 이런 직선 도로에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져도 이렇게 무섭다고 짜릿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, 물론 그게 굉장히 하체가 안정적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만,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는 그런 감각은 퇴색되는 것 같아요. 덕분에 그 안정적인 하체 덕분에 이런 코너에서는 진짜 좀 재밌게 빠져나갈 수 있죠. 이거 봐.
시체 자체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되게 유유히 코너를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바퀴만 지금 아니지, 바퀴가 접지력이 좋은데 이 정도 가는 거 아니야? 소형 차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고성능 타이어였었잖아요. 약간 폭이 넓은. 그래서 밟지 않아도 되는 노면까지도 받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, 와, 그 타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제가 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거겠죠?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빠져나갈 때. 이렇게 타면 5만원입니다. 더 타려면 계산을 하고 타게 되는 거죠. 아, 그래도 지금 같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면서 탔어요. 오, 다행이다. 어,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, 진짜. 네, 이렇게 잠깐 이거 좀 빼고 갈게요. 진짜 못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. 이렇게 하던데? 이야, 에스턴 마틴, 막 맥라렌,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네, 그래도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아반떼도 있고 또 스포티지를 또 튜닝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의 실력에 맞게 차를 가져오시면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처럼 그렇게 재촉당하지 마시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즐겁게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럼 네,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또 차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